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오전 9시 적어도 항공기상정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위성영상과 일기도입니다. 대구 포항 섹터에서 지형효과로 지형성 건은 운전고도 19,700피트에서 26,200피트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서해 강릉 섹터에서 발해만 부근에서 생긴 하층운 운전고도 3,300피트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광주 해상 섹터에서 해기차에 의한 저근열 운전고도 3,300피트가 남진 남랑 동진하며 제주도로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3일부터 모레 5일까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레이더와 강수분포도입니다. 오늘 밤 18시에서 24시부터 인천, 경기 서해안과 경기 남산 내륙, 충청권 전북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 18시에서 24시부터 서울과 강원 영서 남부, 경북권 내륙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 시정 운조고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분속 30노트 내외로 불겠습니다. 대구 포항 강릉 내륙 섹터에서 복사 한계로 인한 저시정이 해가 뜨면서 해소될 예정입니다. 광주 서부 제주 섹터 일부 운저고도 1km 이하인 지역이 있겠습니다. 적어도 항공 기상 정보입니다. 타프입니다. 오늘의 주요 사항입니다. 오늘도 안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